사실은 뭐 박용진 의원, 박정화 대변인 다 나오셨는데 저희들끼리도 이 출연자들끼리의 어떤 단체 카카오톡 방이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항상 논의를 하는 편인데 저는 걱정이 박정화 대변인. 이 정준영 폰을 지금 몇 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정작 본질은 빼먹고 누가 골프를 쳤고 또 어떤 연예인은 뭐 했고 또 다른 연예인은 뭐 했고 이렇게 비하될까 봐 좀 걱정돼요. 저도 사실은 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정준영 씨가 이번 수사에 가서 폰을 세 개를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었던 황금폰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 뿐만 아니라 두 개 더 해서 세 개를 제출을 했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이건 뭐 순전히 저 혼자 개인적인 그 그냥 추측과 우려입니다. KBS가 그 인기 예능 프로인 1박 2일 제작 중단을 했는데 지금 그 차태현 씨, 김준호 씨의 그 내기 라고 할 수 있는 골프 의혹에 대해서 처음 단독 보도를 KBS가 했어요. 정작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어요.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이제 제작 중단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는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 완전히 저 혼자 그냥 추측입니다. 예. 그럼 도대체 정준영 씨가 제출했다는 그 폰 뒤에 얼마나 많은 연예계의 비사가 있는지 혹은 KBS가 치명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걸 먼저 했던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2월 달 버닉썬 폭력 사건 때문에 쭉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요 몇 주 동안 저희가 남은 거는 뭐 정준영 씨 무슨 이상한 동영상에다가 지금 오늘은 급기야는 내기 골프까지 가버렸어요. 본질은 어디 가고 국세청 압수수색 했다는 얘기 하나도 들려 나오지 않고 경찰 뭐 윤총경만 수사를 했다고 그러지 사실은 강남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유착관계 일반 국민들도 일반 시민들도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도 드러나는 게 없을까? 과연 경찰이 얼마나 이만큼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계속 그 잊지 말고 버닝썬에 대해서 전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밝혀내야 되는 거는 검은유착이지 이 연예계의 뒷얘기에 우리가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사실은 검찰에 수사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지금 광수대까지 포함해서 126명의 특별수사반을 만들어서 수사 중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런 유착 같은 거에서 최근 2년 동안 검찰이 이런 유착이나 무슨 적폐 수사에 아주 그냥 특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맡겨서 하면은 금방 나올 텐데 왜 저러고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건 검찰이 전문이다. 궁금한 게 박용진 의원님. 예. 우리 대변인도 또 올해 명대변인 하셨으니까 대변인계와 언론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 있잖아요. 물타기. 아, 냄새 나요. 냄새 난다. 이게 지금 보면 냄새난다. 그 1박 2일 제작 중단까지 이제 가는 과정 맨 마지막 단계를 보면 이제 사실은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동떨어진 유명인들의 카톡 대화 내용. 어머, 그 내기 골프했네. 도박 아니야? 여기까지 지금 간 거예요. 이게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인데 이 일파만파가 성역 없는 수사로 가야 하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데. 장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아까 박정화 대변인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은 뭐예요? 버닝썬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이거였습니다. 그로부터 억울하다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마약 나왔죠. 성매매 나왔죠. 그다음에 성관계 동영상 나오면서 일이 지금 연예계로 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살짝 드러났던 게 경찰의 비용 그리고 경찰의 수사 외면, 본질 외면 그리고 탈세. 또 하나 더 나가면 차명 재산입니다. 예.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재벌도 탈세 그리고 차명 재산 이것이 엉키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의 그 나이트클럽 이곳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뭐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재벌 문제에서 드러나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 차명 재산, 탈세. 권력 유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작이 본질로는 하나도 가지 못하고요. 결국 내기 골프 200만 원짜리 했냐 안 했냐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전형적인 물타기고요. 물타기다. 네,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우리 김진 앵커 자주 했던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만요. 본질이 어디 있어? 라고 다시 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 언론이 해줘야 돼요. 예. 누군가가 이걸 기획하고 의도해서 본질을 흐리고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굿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언론이 본질은 여기야, 근간은 여기야,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라고 하는 이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익성과 관련된 본질은 탈세, 차명재산 그리고 권력기관과의 유착입니다.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